김시윤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또 핵심적인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주신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윤 팀장님은 온 디바이스 AI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고 뭐 미국 쪽에서도 AI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시 살펴보고 또 공략해 볼 만한 위치입니다. 시청자분들도 관심 들어가고는 싶은데 뭔가 지금 타이밍이나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그럼 김시윤 팀장님께 좀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라는 이런 테마가 사실 저번 주부터 움직였습니다. 네. 하지만 움직였을 때 반도체 IP라든지 팹리스, 뭐 기판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기존의 반도체가 움직였다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쪽으로 함께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다양한 기기에서 AI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이 그 점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인터넷과 연결을 시키지 않고 AI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 특히 AI 쪽에서 조금 더 보게 된다면 AI가 조금 더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로봇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아직까지 로봇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시킨 일만 반복적으로 하는 일만 진행을 했다면 앞으로 AI가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관련했을 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만 강하게 움직인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 그 외 다양한 로봇주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내년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하게 되면서 좀 그동안 새로운 뉴스를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왔지만 오히려 로봇 산업 활성화 기대감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내년 연초 이벤트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CES 이벤트라든지 혹은 이제 갤럭시 S24 쪽에서 AI 쪽에 대한 이벤트가 터져 나오게 되었을 때 함께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로봇과 AI이다 보니까 네. 이런 점들을 조금 더 눈여겨본다면 저는 연말에도 계속해서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 관련 올 한 해 뜨겁게 이제 뭔가 폭발이 됐죠. 시장에서는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관심이 폭발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17%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로봇주들, AI와 연관된 또 로봇주들을 살펴봐야 할지 두 종목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가장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봐야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좀 그동안 쉬었어요. 쉬었고 특히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고평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삼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이끌어주는 그 부분에서 AI라든지 로봇 쪽에서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15%를 무시할 수는 없겠다. 특히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내년 CES 2024에서 봇핏을 공개를 할 예정이고 내년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가우스, 그러니까 좀 온디바이스 AI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로봇 쪽에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내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좀 양팔이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네. 아직까지 상반신의 형태를 갖춘 로봇이 상용화된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눈여겨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 굉장히 고평가는 맞지만 네.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7%, 특히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올랐습니다. 물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많이 쉬어간 흐름들이 나왔다 보니까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들은 나올 수는 있지만 오늘 수급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두산 로보틱스 쪽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섹터를 이끌어가고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 중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하나 추가적인 종목 간단하게 볼까요? 간단하게 보면 SPG라는 종목인데 감속기 부품을 전문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감속기라고 하는 게 기존 쪽 그 로봇에서 정교한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감속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감속기라는 게 로봇 원가에서 약 30%에서 40% 정도 차지라는 좀 비중이 많은 쪽이고요. 실제로 로봇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원가가 가장 높은 쪽입니다. 우리가 2차전지를 생각을 했을 때 2차전지 산업이 성장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양극재 기업을 봤죠. 네. 그 이유가 2차전지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원가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양극재 쪽을 가장 먼저 봤고요. 그런 네. 점에서 착안을 해본다면 로봇 쪽에서 원가 비중이 높은 감속기 기업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거기다 SPG 같은 경우는 국내 SR 감속기 쪽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굉장히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기업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G까지 로봇 관련 종목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 키워드, 온디바이스 AI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반 소장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떠올리셨나요? 일단 로봇주의 경우에는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뉴로메카를 좀 가져왔습니다. 뉴로메카요? 이 뉴로메카의 경우에 뭐 협동 로봇 전문 업체이긴 한데 뭐 그 자율 이동 로봇도 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교촌 F&B에 통해서 굉장히 좀 최근에 이슈를 좀 크게 받았었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뭐 협동 로봇에 따른 이슈만 좀 체크를 하시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이게 지금 포스코나 오스트리아 그리고 용접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에 따른 좀 이슈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용 로봇으로 좀 어느 정도 변화를 시도를 한다 하면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북미 사업에서도 진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마련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 주가의 경우에는 좀 지금은 한 4만 원대만 잘 안착을 하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11월 10일 때 당시에 때 그 임원 등의 그 주식에 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가량의 그 주식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 이 7억 정도의 가격이 16,900원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중에 매물도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추가 상승하더라도 좀 차익 실현은 나와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시간을 좀 어느 정도 기다린다 보면은 4만 원이나 4만 5천 원까지도 최종 목표가를 보고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로메카까지 로봇 AI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정리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